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잠언 16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혀의 대답은 주님에게서 온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결백해 보여도 영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 목적대로 만드셨으니 악인까지도 재앙의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역겨워하시니 그런 자는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자애와 진실로 죄가 덮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이 멀어진다. 사람의 길이 주님 마음에 들면 원수들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정의로 가진 것 적은 것이 불의로 얻은 많은 소득보다 낫다.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임금의 입술에는 신탁이 있어 판결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 올바른 저울과 저울판은 주님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그분의 소관이다. 임금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역겨워하니 정의로 왕좌가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임금은 의로운 혀를 기뻐하고 바른 것을 말하는 이를 사랑한다. 임금의 분노는 죽음의 사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힌다. 임금의 얼굴이 빛날 때 생명이 보장되고 그의 호의는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보다 좋고 예지를 얻는 것은 은보다 낫다. 골고준 이들의 길은 악을 피하는 것이니 제 갈 길을 지키는 이는 목숨을 보존한다.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가난한 이들과 겸허하게 지내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노획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유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해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슬기로운이라 불리고 부드러운 혀는 말솜씨를 더해준다. 식견은 그것을 지닌 이에게 생명의 샘이 되지만 미련한 자들의 교훈은 미련할 뿐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입을 사려 깊게 하고 입술에 말솜씨를 더해준다. 상냥한 말은 꿀송이, 목에 달콤하고 몸에 생기를 준다.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일꾼을 일하게 하는 것은 배고픔, 입이 일하라고 그를 몰아 세운다. 쓸모없는 사람은 재앙을 엮어내고 그의 입술은 거센 불길과 같다. 사악한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중상꾼은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포악한 사람은 제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을 걷게 한다. 눈짓하는 자는 사악한 짓을 꾸미는 사람이고 입술을 굳게 다무는 자는 악한 짓을 끝낸 사람이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 분노에 더딘 이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낫다.
제비는 옷폭에 던져지지만 결정은 온전히 주님에게서만 온다. 편안하게 먹는 마른 빵한 조각이 불화 섞인 잔치 음식으로 가득한 집보다 낫다. 사려 깊은 종은 주인의 수치스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은에는 도가니, 금에는 용광로, 그러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악행을 하는 자는 해로운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이를 비웃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자, 남의 불행을 즐기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들은 노인의 화관이고, 아버지는 아들들의 영광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빼어난 말이 어울리지 않고 고귀한 이에게는 거짓된 말이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뇌물을 주는 자의 눈에는 그것이 요술 보석 같아 그가 몸을 돌리는 곳마다 안 되는 일이 없다. 잘못을 덮어주는 이는 사랑을 키우고 그 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구를 멀어지게 한다. 우둔한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슬기로운 일을 한번 꾸짖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악인은 반란만을 꾀하다가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새끼 잃은 암컴과 마주칠지언정 미련함을 고집하는 바보는 만나지 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자, 그의 집에서는 악이 떠나가지 않는다. 싸움의 시작은 물꼬를 트는 것,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 두어라. 악인을 무죄라 하는 자, 의인을 유죄라 하는 자, 주님께서는 둘다 역겨워하신다. 지혜를 산다 해도 깨달음이 없으니 우둔한 자의 손에 돈이 있다 한들 무엇하랴. 친구란 언제나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형제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담보를 서주는 자, 이웃에 보증을 서는 자는 지각 없는 사람이다. 싸움을 사랑하는 자는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대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사람이다. 마음이 빗나간 자는 행복을 얻을 수 없고, 혀가 비틀린 자는 불행 속에 빠진다. 우둔한 자를 낳은 이에게는 근심뿐이고,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만들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악인은 품속에 감춘 뇌물을 받고 올바른 길을 그르친다. 슬기로운 이는 제 앞에 지혜를 두고 살지만 우둔한 자의 눈은 땅끝에 가 있다. 우둔한 자식은 아버지의 상심거리고 어머니에게 비탄거리다. 의인을 처벌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 고귀한 이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말을 삼가는 이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정신이 냉철한 이는 슬기를 지닌 사람이다.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외톨이는 제 욕심만 채우려 하고 충고하기만 하면 화를 낸다. 우둔한 자는 슬기를 좋아하지 않고 제 생각을 내세우기만 좋아한다. 악인이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치욕도 온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이고 지혜의 원천은 쏟아져 흐르는 시냇물이다. 재판에서 의인을 억누르려고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둔한 자의 입술은 싸움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주먹질을 부른다. 우둔한 자의 입은 그를 파멸시키고 입술은 그를 옭아맨다. 중상꾼의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제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파괴자의 형제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탑, 의인은 그곳으로 달려가 안전하게 된다. 부유한 자는 재산이 견고한 성읍이 되고 높은 성벽이 되리라 생각한다.
파멸에 앞서 마음에 오만이 오고 있고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함이고 수치이다. 사람의 정신은 제 병을 참아내지만 기가 꺾인 정신은 누가 견디어내랴.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귀는 예지를 찾는다. 선물은 길을 넓혀주고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이끌어준다. 소송에서 먼저 말하는 자가 옳아 보여도 상대편이 와서 그에게 따질 때까지만이다. 제비가 분쟁을 끝내고 세도가 될 사이를 판가름한다. 배반당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더하고 분쟁은 대궐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은 제입이 맺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제 입술이 내는 소출로 배부르게 된다.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얻은 이는 행복을 얻었고 주님에게서 호의를 입었다. 가난한 이는 간곡하게 청하고 부유한 자는 거칠게 대답한다. 서로 해나 끼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형제보다 더 가까운 벗이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읽은 시편 16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16장은 야훼 잠언이라고도 야훼 경구라고 불리는 구절이 쭉 이어집니다. 16장에서 주님이라고 써 있고 두껍게 쓰여져 있죠. 그 주님이 바로 이제 야훼라고 읽을 수 있는 그 하느님의 이름이 쓰여진 그 단어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 번역에서는 다 주님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경고들이 쭉 이어지고 또 더군다나 그리고 16장은 임금에 대한 잠언입니다. 이제 이 잠언 16장 에서도 지금 첫 번째 솔로몬의 그 잠언집이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그 중간쯤에 임금에 대한 이 격언, 잠언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편집자의 의도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또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새길 이렇게 잠언들, 이렇게 구절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17장과 이제 18장의 이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와닿는데, 17장 보면 일단 마지막 28절.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네, 이 침묵이 금이라는 우리 말도 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맥이 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7장에서 20절, 마음이 빗나간 자는 행복을 얻을 수 없고 혀가 비틀린 자는 불행 속에 빠진다. 네, 우리 마음을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하는지, 또 우리 혀가 우리의 말 입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특히나 17, 18장에서는 이 말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관계 안에서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4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로 해나 끼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형제보다 더 가까운 벗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조심하고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비뚤리지 않은 마음, 곧 겸손, 오만한 마음인지 비뚤린 마음이라고 한다면 비뚤리지 않은 바른 마음, 겸손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18장 12절도 보면 파멸에 앞서 마음의 오만이 있고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네, 참. 잠언에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삶에서 실천해내면 좋은 이 말씀들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지내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노래는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라는 노래입니다. 최은영 씨가 지은 노래이고요. 이 노래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신부님 석발라 신부래요. 석발라 신부님과 함께 부른 버전으로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나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큰 사랑을 만들어요. 신부 되신 주님과 함께 기대어 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사랑을 만들어요.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창문을 열어 빛을 보아요. 서로 기대어